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긴급 설문조사를. 이 사람들이 진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양식이나 상식을 밀어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도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주변 사람이 다 구속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무죄가 되겠습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질신문에서 한 말입니다. 이재명과 이화영 등이 과연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유튜브의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411명이 투표를 했는데 뭐 411명 정도 이렇게 됐으면 대충 90한 뭐 이 정도 나오겠죠. 97%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방송과 신문지상에 소개됐고 그 내용을 미뤄보게 되면은 빠져나가기가 힘들다 이야기죠.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2%가 채 안 됐습니다. 여기서 2%란 것은 1.몇%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잘 모르겠다는 것은 0.몇%를 보는 겁니다. 뭐 압도적인 다수가 뭐 빠져나간다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고 혐의를 되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대부분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은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양반이 이런 행동을 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7%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거의 뭐 대부분 사람들이 검찰 공소장에 언론에 흘러나온 내용을 미뤄보게 되면은 이재명 측 사람들이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 씨가 전국을 찔른 거죠.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똑똑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외환관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빠져나가기 힘들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태 씨는 계산을 했을 것이오. 자, 그러면은 그냥 뭐 가혹한 징벌이 내리지 않도록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